북한에 다 썼지. 한국에 살 때는 그치, 이게 끝이지. 빼버리면 되잖아. 삼각, 원래 삼각형 아니었잖아. 아닌데 삼각형이라고 친 거지. 이거는 뭐냐면, 같은 직선을 계속 세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빼버리는 거야. 빼고 나면 이게 통째로 없어졌지. 그럼 더하기를. 이렇게 됐나? 자, 그 다음 쪽. 4쪽. 십각형의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는? 꼭지점은 교점이라 안 한다, 그래? 꼭지점. 십각형 이렇게 있지. 이렇게. 대각선이 교점. 대각선. 이런 게 대각선 교점. 하지만, 이것이 만난 이런 점. 이거는 대각선의 교점이 아니다, 그래? 그럼 십각형은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 교점의 최대 개수라는 말은, 교점의 최대 개수라는 말은, 자, 예를 들어서, 팔각형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이게 대각선의 교점이야. 한개 나왔지. 이렇게 긋고. 이렇게 껐어. 이렇게 껐어. 요거지. 이 점과 이 점이 겹칠 수도 있잖아. 정팔각형, 이런 게 아니면, 이제. 교묘하게 여러분들 해놓으면, 여기 하다 그리다 보면 다 겹쳐질 수 있지. 그런 게안 생기더라. 그러면 이 대각선 교점이 가장 많잖아. 그런 게안 생기도록 했을 때, 이렇게. 이해되나? 그게 안 생기면 교점이 가장 많이 생길 거야. 겹쳐버리면 하나 줄어버려. 여진이 맞나, 이거? 무슨 생각하고 있었지? 맞네. 자, 대각선이 교점 하나 해볼게. 이게 대각선. 이게 대각선. 이게 교점. 대각선. 그럼 대각선이 교점은 저거 개수를 어떻게 셀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해. 대각선이 교점. 요점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느냐 하면, 요점 네 개를 만들어서 크로스로 요렇게 꽂은 거야. 나는 이렇게 꽂으면 안 돼. 크로스로 이렇게 되도록 꽂으면 그때 아무 점이나 내가 점을 네 개를 아무거나 잡아서 아무거나 뭐 어떻게 꽂아야 돼? 요렇게 꽂으면 안 돼. 대각선이 교점이 하나가 딱 생기는데 그 한계를 어떻게 세면 되느냐 하면, 점을 네 개를 잡아서 크로스로 끌때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십각형이잖아, 십각형. 그럼 십각형은 점이 총몇개 있는데? 10개 있잖아. 그 10개 중에 4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4개의 점에 의해서 크로스로 이렇게 마주보도 이렇게 꺾어버리면 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때 제일 많다 크는 이 말은 그런 점들 중에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이만큼 생깁니다. 대각선이 교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이 선하고 뭐 어떻게 만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점 4개를 선택해서, 아까 같이 크로스로 요렇게 연결시킬 거는 무조건 4개를 잡을 때마다 하나씩 생깁니다. 뭐. 12개의 점이 있다. 그럼 점만 아까 12개 늘어난 거, 아까 10개였는데. 4개의 점을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사각형 12개에서 4개를 택하면 사각형.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렇게 되는 사각형이 나옵니다. 이런 사각형이 몇개 만들어지나 하면, 12개에서 4개를 뽑아서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에서 4개 뽑으면 돼, 안 돼? 직선이잖아. 또안 되는 게 있어. 6개에서 3개를 뽑고, 요 중에 3개를 뽑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쪽 6개에서 또 하나를 뽑고. 여기 3개랑 이 점이랑 이 사각형이 안 되죠. 여기서 2개를 뽑고 다른데 2, 이건 되지. 여기 하나를 뽑고 다른데 3개를, 이런 건다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건 어떤 게안 되느냐 하면, 여기서만 4개를 뽑는 거야.
여기서 세 개를 뽑고 이쪽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거는 네 개를 뽑았지만 사각형이 안 되는 경우다. 두 집합 AB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A에서 B로 이 함수의 개수를 찾아. 자, 1, 2, 3, 4.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대응. 여기서 여기로 대응. 그런데 A가 B보다 크면 AB가 B가 크면 FA도 FB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이 만약에 2로 가서 그럼 1보다 큰 2는 어디로 가야 돼? 2보다 큰 수로 이렇게 가야 돼. 3은 2가 간 요수보다 더 큰 수로 가야 돼. 4는 3이 간 요구보다 더 큰 수로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인데? X값이 자꾸 커지고 있으면 Y값도 자꾸 커진다는 거죠. 이건 증가함수다. 이 말뜻이 증가함수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가 커질 때 Y도 커지다. 증가함수다 하는 것을 표현을 고르죠. 증가함수다. 첫째. 그 다음에 일단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된다? 요건 이제 이해됐다. F1234. 1234가 대응된 곳이 홀수라 해야 돼. 1234가 대응된 곳의 합이 홀수가 돼. 그럼 그게 홀수가 되는 바. 요 F1, F2, F3, F4가 뭔데? 요 중에 어떤 숫자 4개인 말이야. 요 중에 어떤 숫자 4개. 그 숫자 4개를 더하면 홀수가 돼. 그럼 4개를 이건 어려운 거네. 어려운 거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 네 개를 더해서 홀수가 돼야 돼. 네 개를 더해서 홀수입니다. 홀수만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짝수지. 네 개를 더해서 홀수라는 말은 홀수 한 개랑 짝수 세 개랑 또는 홀수 세 개랑 짝수 한 개가 있으면 그러면 더하면 홀수가 돼. 나머지는 안 됩니다. 요 네 개의 수가 뭐가 돼야 되느냐면 홀수 한 개랑 짝수 세 개랑 홀수 세 개랑 짝수 한 개랑 그럼 요렇게 한번 뽑아볼까. 요렇게 홀수 한 개 짝수 세 개를 뽑아. 예를 들어서 홀수 한 개 홀수 한 개 짝수 짝수를 세 개 이렇게 뽑아. 홀수 한 개랑 짝수 이제는 이 네 개를 더하면 뭔데? 홀수. 이 네 개를 더하면 홀수. 근데 어떻게 대응하라 했냐면, 요렇게 대응이 돼요. 1이 어디에 가야 돼? 제일 작은 데. 2는 그 다음 수. 3은 그 다음 수. 4는 그 다음 수. 이렇게. 홀수 한 개랑 짝수 세 개. 그럼 봐. X가 커지면 Y 값도 커지는 상태로 대응이 되죠. 그 다음에 요 대응된 함수값들 4개를 다 더하면 홀수 됩니다. 요렇게 돼도 돼요. 이게 홀수 3개 예를 들어 3, 5, 7 홀수 3개 그 다음에 짝수 하나 아무 짝수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은 제일 작은 수 2는 큰 수 3은 더 큰 수 4는 제일 큰 수 이렇게. 그러면 커질 때 Y값도 커지네. 요 조건이 만족되지. 그리고 함수값 4개를 더하면 또 홀수가 됩니다. 이런 식의 함수를 몇 가지 만들 수 있겠는가 그걸 묻거든요. 그럼 요렇게 뽑아볼게. 홀수는 지금 1, 3, 5, 7, 9니까 홀수는 5개 있지. 5개 중에 1개를 뽑고 짝수는 4개네. 4개 중에 2개를 뽑는 게
홀수 한 개랑 짝수 세 개를 뽑는 방법이. 그 중에 한 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뽑. 됐죠? 이런 식으로 뽑는 방법 수가 이만큼이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혀. 그까지 이해됐죠? 뭐에 이해 안 됐네 또. 어디 이해 안 되나? 이해가 안 될 때는 자꾸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지금 이해 안 되잖아. 자꾸 계속 설명하는 거야. 모르고 자꾸 듣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될 수 있는 대로 수업 시간에 딱 들을 때 안 되면 바로 딱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 딱 해결하고 그 다음에 들으면 계속 알고 듣는 거잖아. 그 듣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 말로 하고 있는 거 그냥 뒤에 걸 봐도 모르는데. 들을 때 이야기, 들을 때. 아, 자꾸 있는데 나는 너무 많아서 미안해서 못하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다섯 개 할까? 세 개만 하던가. 자기 여는 거 내가. 그래가 자꾸 딱 손 딱 들고 어느 부분이 네가 이해하기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이해 안 될 수 있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피해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어디가 어디부터 안 됐는데? 사실은 이 짝수가 2, 4, 6, 8, 4개 있잖아. 짝수 아, 사실은 43. 3개 뽑아야 되는데. 짝수 4개 중에 3개, 짝수 3개 뽑아야 돼. 요렇게 뽑는 방법 수가 지금, 요런 식으로 뽑는 방법 이만큼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요렇게 뽑았다. 그럼 요렇게 뽑았을 적에, 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요거다 지금 이제. 요렇게 뽑고 나면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요?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요 조건 때문에. 그럼 결국, 이렇게 뽑는 방법 수가 대응하는 방법 수가 됩니다. 홀, 짝수 3개, 홀수 1개를 뽑았지, 이렇게. 그럼 그 중에 한 가지가 2, 3, 6, 7을 뽑았어요. 요만큼 개수 중에 한 가지가 2, 3, 6, 7, 6, 8이에요. 그럼 내가 요렇게 뽑았을 때는 1, 2, 3, 4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요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한 가지. 왜? X가 커질 때 Y도 커지도록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뽑는 방법 수가 바로 함수 요거 만드는 방법 수하고 같아요. 또는 요렇게도 뽑으면 돼요. 홀수 3개를 뽑아야 돼요. 홀수는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는다. 짝수는 네 개 중에 한 개를 뽑는다. 그럼 요렇게 뽑든, 요렇게 뽑든, 요런 식으로 뽑든. 또 뽑는 방법 수가 대응하는 방법 수가 돼서 요만큼이 다르다. 또. 35.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 X가 커질 때 Y도 커져라. 조금 전에 봤다면 X가 커지면 대응된 Y 값도 또 큰 값에 대응돼. 커지는 순서. 1, 2, 3, 4, 5를. 1, 2, 3, 4, 5, 6, 7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4는 벌써 고정이 돼. 4는 다른 데로 가면 돼. 4는 무조건 오르면 돼. 4는 오릅니다. 요건 아까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요게 어려울 수 있다. 1, 2, 3, 5를 대응을 시켜줘야 돼, 그지? 1, 2, 3을 어디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요 세 개를 한꺼번에 가야 돼. 어디로? 요수 중에서. 5를 넘어가면 안 돼. 요 조건 때문에. 무조건 4가 갖는 것보다는 3이 갖는 건 작은 쪽에 가야 되니까 쭉 중에 가야 돼. 1, 2, 3은 요수 중에 하여튼 해결을 해줘. 그럼 이 수 중에 어떻게 뽑아야 돼? 4개 중에 3개를 딱 뽑으면 돼. 예를 들어서 1, 2, 3 뽑았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밖에 대응시킬 수 있어. 왜냐면 X가 커질 때 Y도 커져야 돼. 그리고 5도 대응해야 된다, 그제? 5는 요거 2개 중에 한 군데가 돼. 왜? 5보다는 큰 수에 대응해야 된다. 그게 또 두 가지야.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어. 정의역에 속한 각각의 원소를 대응하는 방법 수가 함수의 개수로 있지. 1, 2, 3은 한꺼번에 대응하는 거야. 여기 4개 중에 3군데로. 5도 한꺼번에 가는데 5는 지원적밖에 없으니까. 5를 요 2개의 수 중에 대응하는 방법 그게 이런 거야. 그래서 각각의 괴물을 높여줄까. 그렇지 봐. 어? 28.
대각선의 개수가 35인 다각형은 꼭지점이 몇 개고 하면 몇각형이고 이 말이에요. 몇각형이겠는데? n각형이지. n각형은 대각선의 개수가 어떻게 찾냐면 n개의 점 중에 두 개를 뽑으면 그게 대각선이죠. 그런데 뭐는 대각선이 안 돼? 변은 대각선이 안 되잖아. 그 변의 개수만큼 이렇게 뺀다면 뺐더니 요게 35가 돼. 이거 방정식. 자, 이제 조합까지 이제 마쳤다, 이제. 자, 경우의 수도 해봤고, 조합도, 순열도 해봤고, 조합도 해봤는데, 문제 다 풀어봤어. 우리 교재도 다 풀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다른 유형 문제들도 풀고. 자, 이렇게 풀어보니까 봐, 무슨 느낌이 들어? 내용이, 내용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지, 이게? 풀이를 보니까, 아, 이래, 풀이를 보면. 풀이를 보면, 아, 뭐 저걸 왜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많아. 근데 막상 자기가 처음에 풀려고 하면 그게 어렵다. 막상 처음에 풀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유형들을 많이 반복해야 돼.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최대한 다들 많이 반복해야 돼. 다른 단어는 그런 거 아니라 있지, 그래? 함수가 조금 어려워. 제일 처음에 함수. 함수가 근데 원론적인 함수가 좀 어렵지만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제 개별함수 들어가 버리면 거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공부하기 제일 편한 단어는 사실. 그 다음에 함수가 어려웠다. 뜻을 막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순열조합 부분. 이 부분은 알고 나면 할 것도 없어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 내용은 없잖아. 근데 이제 우리 특히 경우의 수 같은 거. 저걸 어떻게 저렇게 생각해? 한 번도 안 풀어봤어. 그걸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개수들을 세는구나 하는 거. 그런 어떤 측면에서, 아, 요때는 요런 어떤 형태의 접근이 있구나, 요런 형태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비록 많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 정도 문제만이라도 이렇게 최대한 반복을 해줘, 반복. 그래, 여러 번 풀면 돼, 여러 번. 여러 번 풀면 그 다음에, 어, 내가 이거 전에는 막 생각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답이 막 지저를 막 들려. 기계적으로. 자, 반복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되기 전까지는 막 헷갈려. 이런 것기도 하고, 아, 아까까지는 방법이 생각나다가 또 이야기해주면, 아, 이렇게 되고. 그, 아니, 덜 봤어, 그럼. 덜 봤어. 이해됐지? 설명 들으면 대부분 다 이해되잖아. 이해된다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야. 이해가 된다. 근데 함수 같은 거는 봐.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아. 그거는 그거 자체 내용이 어려운 거야. 이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풀이를 그렇게 접근을 보내. 그러니까 설명 들으면 쉽잖아, 설명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다 돼가 이제 우리 프린터라든가 우리 교재라든가 이쪽에 그 다음에 뭐 학교 교과서라든가 이쪽거는 이제 나는 다 풀겠어. 그런데 요거는 내가 문제 좀 더 풀고 싶어. 그런 사람들 남들 이야기했으니까 단체는 다 줄 필요는 없으니까. 알겠지? 순열조합 부분 더 풀어볼 사람은 나한테 이야기하면 된다. 자, fx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함수가 보통은 하나로 돼 있지. 하나로 돼 있는 경우는 x 범위에 따라서 요런 식이 될 수도 있고, 요런 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을 잘 기억해. 이런 거는 공식 같은 거야. f랑 f 인버스가 똑같아. 이 내용이 중요해. f랑 f 인버스가 똑같아. 이게 무슨 말이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떤 함수랑 그 역함수가 똑같아요. 이게 왜 똑같을까, 이거? 자, 이거하고, 이게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건 맞아. 이거 두 개가 뭔데, 서로? 역함수잖아, 역함수. 그럼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무슨 관계인데? 역함수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야? 뭐라고? y 꼴 x의 대칭이다, 이 말이지. 이거 그래프가 y 꼴 x의 대칭이 되도록 돼 있어야 돼. 그래야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딱 시켜도 시기 똑같이.
그러면 이거 두 개는 항상 갖게 된다. 자, 0보다 크면 마이너스 2x예요.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마이너스 x. 0보다 크면.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0보다 작을 때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x를 세면 조금 더 마이너스 2x 같이 그려놓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y equal x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요거가 요거하고 딱 대칭이 되도록 그려줘. 그럼 대칭이 되도록 그리면 한 이 정도 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를 이렇게 y equal x에 딱 접어봐. 딱 일치하죠. 그러면 요거는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이 나죠. 거기에 대칭이면 이거나 대칭을 식인 거나 그래프가 똑같이 되죠. 앞으로 요 말을 딱 보면 이 말이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공식 같은 거다,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느냐 하면, y 꼴, 이 fx는, fx는,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거를 절대 접으면 돼. f랑 f 인버스가 같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양변의 f를 합성식이다. f, f는 뭔데? 항등함수. 항등함수에 x가 들어가면 뭔데? 그대로 x. 요거는 뭔데? f, f가 돼.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 f, f는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야. f랑 f를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되더라. 이랬는데. f, f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이 말이랑 f 인버스 이꼴 f.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야.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음에 그럼 이걸 딱 알고 있어, 이걸. 근데 수학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아, 알아, 나는 뭐라 이렇게 해놓고 그냥 씩 넘어가버려. 아무것도 남자도 이거 기억을 못하고 있어. 됐나?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AX잖아. 이 기울기만 찾으면 돼. 기울기는 그럼 요게 마이너스 AX, 이거는 뭐 저만의 이동식이 본 거잖아. 1, 마이너스 2. 그럼 요거 대칭돼서 요렇게 하면 요 정도가 돼. 마이너스 2, 1이 되지. 그 기울기 마이너스 2. 그래서 A가 요렇게 됩니다. 됐나? 2번 잘 이해된다. 또. 집합 x가 1, 2, 3이야. 1, 2, 3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를 담은 그런 것 같이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f1은 2, f2는 3, f3은 1. 이렇게.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인지 보니까 바로 알겠지. n번만큼 합성시키는 걸 fnx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럼 1을 100번 집어넣어요. 1을 100번. 그 다음 3을 200번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수가 뭐가 되겠는가? 그 이거는 100번 집어넣으란 말이 아니지. 몇 번만 집어넣어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게 순환한 형태가 딱 나타나요. 자, 먼저 한 번만 가봐. 1을 F1은 2가 됩니다. F1은 2가 됩니다. 1을 2번 가죠. 2번. 2번 가는 건 조금 전에 한 번 간 2를 다시 대응하면 되잖아요. 2는 3으로 가요. 이제 세 번을 가서 1을 그럼 조금 전에 있던 3을 다시 대응하면 1이 돼요. 그럼 이제 네 번을 가면 어떻게 돼요? 네 번을 가면 1을 가는 거니까 2가 돼요. 요렇게 반복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99번, 그럼 100번, 100번 하면 여섯 번. 요것도 똑같은 거 알겠지? 이렇게 안 되면 뭐 봐. 100번을 어떻게 집어넣지? 이런 건 무조건 뭐 반복되거나 하여튼 무슨 규칙이 나오거든. 몇 번을 하게 돼. 합성했을 적에 100번, 200번 이런 거는 다 그래. 반복되거나. 안 그러면 몇 번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그 변하는 규칙이 딱 발견이 돼. 그것만 발견해 버리면 이제 100번을 가든 200번을 가든 다 찾을 수 있다. 또 이쪽에 됐나? 4번은 중요한가 이제? 4번. 그 다음에 이쪽. 정수의 집합 Z에서 Z의 함수 F가 F1이 마이너스죠. F1이 마이너스. 시험 다 됐지? 아무리 기억 못했다면 일주일은 기억 안 하겠다고요? 일주일만 딱 외우고 잊어버라. 요 말을 앞으로 딱 보면 요런 에펙트는 어떤 거냐면 원점을 지나는 요런 일차함수. 원점을 지나는 일차함수. 자, 요거 봐라. 잘 봐라. 더했을 적에 이것도 더해져 있어야 돼. 더했는데 이게 곱했다든가 이게 곱했는데 막 더했다 이런 헷갈리지 말고 더하기로 돼 있어야 돼. 이제 A만 알면 우리 fx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여기 보니까 함수값 하나 줬지. 함수값 하나 줬네. 그러면 1넘에 마이너스가 돼. 1넘 뭔데? A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요 fx는 마이너스에 이 함수를 찾아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밑에 할 것도 없어요. f0은 0이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는 봐. x 대신 마이너스 x는 2x 돼버리지. 2x 돼버리잖아. 2x는 마이너스 fx다. 이거와 같은 말. fx가 마이너스 2x입니다.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2x. 이것도 맞다. 그럼 f2x, x 2x입니다. 마이너스 4x가 되고, x에 마이너스 2x를 넣어. 2x를 넣어. 마이너스 4x가 되고,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2x가 fx잖아. 거기다가 2를 곱했는가 보네. 요것도 성립.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X가 크지면 Y도 크지더라. 아니지. 이건 둘기의 음수니까 X가 크지면 Y는 작아지지. 됐지? X가 서로, 이건 틀렸지. X가 서로 다르면 Y도 서로 다르다. 1대1이다. 직선이니까 이건 1대1 함수. 그렇게 해서 요 식을 직접 찾아버리면 제일 편하게 풀 수 있어요. 해오라. AX라고. 그 다음 이거의 역함수를 지휘할 때 f equal gx 이것도 중요하네. 역함수 관련된 거는 대체적으로 다 중요한 문제다 보면 돼.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우리가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같다 있는 방정식 fx랑 그 역함수랑 갖게 되는 x값 바로 요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지. 요 방정식의 근이 그리고 유리수 a 이런 말이 붙어있다. 근인데 유리수 a다 이런 말이 붙어있다. 그러면 fx랑 gx가 같으면 자 fx는 이거 x제곱 더하기 a 이거랑 gx 하면 돼 안 돼? 뭐하고 연립해야 돼? 항상 y 이퀄 x와 f랑 역함수랑 교증구하는 거는 y 이퀄 x하고 교증구한다. 절대제곱만 돼. 자, 정리하자. 양변에 6을 곱해서 정리하면 그렇지. 이 방정식을 풀면 한 근이 3 더하기 루트 2다 이 말이야. 이 방정식을 풀면 한 근이 3 더하기 루트 2다. 그 다음에 잘 봐. 유리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야. 다른 거는 그거의 켈레인 요게 근이다. 기억나지? 1학기 됐던 거. 그럼 이제 뭐 써야 돼? 6a 요거는 두 건이 곱이잖아. 꼽. 두 건이 곱이 6a인데 요거 두 개 곱하면 9-2 이렇게 돼. 요게 7이니까 a는 6분의 7이 돼. 또 이쪽에 됐지? 11번.
자, fx, gx가 그림과 같을 때 이 합성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있다. gf 찾는다, 지금 gf. 자, 이번 시험은 객관식이잖아. 객관식인데 이거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 어려우니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해를 하는 게 좋아. 아, 이해가 됐든 말든 됐든 한 60% 되는데 막 안 돼요. 그럼 조금 더 하면 70, 80 하면 100%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헷갈려 이게. 그럴 때는 일단 시험을 쳐야 될 거예요. 자, 시험에서 바로 맞추는 방법 가르쳐 줄게. 자, 이게 GF 그래프야, 그지?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어, 숫자. 여기 쓸 수 있는 숫자다.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숫자가 이렇게 다 맞춰져 있을 때, 여기 0 한번 집어넣어볼까? 0을 집어넣어봐. F0이 되지. F0은 1이네, 1. 여기 1이네. 그럼 G1이네. G1은 얼마? 0이네. 1 넣으면 0 나와야 돼. 그럼 1,0을 지나야 되거든. 1,0을 지나야 돼. 1,0을 지나야 돼. 1,0을 지나는 게, 네. GF 맞지? 다시, 다시. 여기다가 X에 0 넣을게. 그럼 GF0 이렇게. 그럼 F0은 1이지, 1. 그러면 G1이 되네, 그지? 자, GX는 1일 때 0이지. 이 GF라는 함수는 1을 넣으면 0이 나오고. 그럼 1 넣어서 0 조금 더 그렇고. 1이 맞는데 찾는 방법 알겠나 무슨 말인지. 고래가 숫자를 몇 개 집어넣어서 고점 지난가 지난단 말이야. 지나면 고점 지나는 게 몇 개가 있어. 그 나머지는 일단 제끼고 또 다른 점 하나 또 집어넣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답만 구하면 되니까 일단 객관식이니까 그지? 정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더라도.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보자. 이거는 GX 쪽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F부터 보면 이거 아까 우리 풀어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 F는 이건 X 플러스 1이지. X 플러스 1이야.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이건 2. X가 1보다 크게 됩니다. 동호도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이럴 때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똑같이 2니까 관계없다, 그지? 한쪽에는 안 붙이고, 한쪽은 붙여도 되고. 하여튼, 둘 다 빠트리면, 둘 다 빠트리면. 자,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이렇게.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GFX를 찾는다. Y는 GFX. 근데 F는 X가 이런 순냐, 이런 순냐에 따라 달라지지. X가 어떤 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X가 먼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클 때로 구분해서 1보다 작을 때는 FX가 요거잖아. 그러면 Y는 GX 플러스 1이 이렇게 돼. 1보다 클 적에는 F는 2야. 그때는 Y는 G2 이렇게 돼. 근데 G는 봐. G는 막 변하는 게 아니고, 이 X가 무슨 수든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 X에서 더하기를 하고, 마이너스 X에서 더하기를 하고, 더하기를 누가 더하는 거야? 요게 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X. 그 다음 요거는 G2지. G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그래프를 보면,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에요.
자,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돼 있잖아. 1보다 작을 때는 1, 마이너스 여전히 1이지. 그래서 1에서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번 마이너스 이럴 때는 요렇게 됩니다. 몇 번인 걸까? 어? 답이 있나? 왜 이랬지? 이거? 이거는 안 어렵지, 이거는. 아까 우리 반대로 되는 거 조금 헷갈리지? 지금 이건 안 헷갈려, 이거는. 이거 구분하는 거는 당연한 말이야. 요렇게 될 때, 요렇게 될 때. 집어넣어서 G에 넣는데, 그 G가 막 변하는 게 아니잖아, G가. 그대로 집어넣는 거. 어, 다시 봅니다. G, G, F, X. 아까 0을 넣으니까 1이고, 1을 넣으면 0이니까, 아, G 0은 0이잖아, 그지? 0이니까 원점을 일단 지나야 돼. 다시 봐. 0을 넣으면 1이지. 그럼 이 G 1이래. G 1은 0이지. 이렇게 돼야 돼, 그지? 그럼 0, 0을 지나야 돼. 이 합성함수. 그럼 이 중에 봐. 0,0을 지나는 게 바로 없네. 바로 2번밖에 없네. 다른 사람 집어넣어볼까? 이제 1을 한번 집어넣어볼게. 1을. GF제. 여기다 1을 넣어봐. 그럼 F1. F1은 2네, 이제. 그럼 G2가 되네. 자, G2는 1, 2면 뭐겠노? 마이너스 1이겠지.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돼. 2일 때 요거잖아. 그럼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돼. 그럼 1, 마이너스 1 지나는 거 몇 개 있니?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치, 그게? 그럼 요거 두 개 중에 다지. 그럼 또 못 찾으니까 또 다른 수 하나 집어넣어. 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객관식일 때 이 숫자들이 다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GFX의 계형으로 적당한 것은 이렇게. 그럴 때는 막, 그냥 그래프를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나와. 그때는 이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제? 그럴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숫자로 뚝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일 때는 이제 못 찾겠다 싶을 때는 그렇게 해서 숫자만 몇 개 집어넣어. 알겠지? 특히 복잡한 건 이제 그렇게 하면 굉장히 편해. 복잡하다. 또, 3쪽 됐고, 그 다음 4쪽에, 4쪽은 막 그렇게 못 하겠지. 4쪽은 이런 거 숫자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14번 또 하란 말이잖아, 그지? 하면 될까, 이거? 이제 너무 싫어, 난. fx는 2분의 3, 분의 3이니까 길이 2네. 이랬더니 2x. x가 0에서 2분의 3. 요거는 길이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면 요거 한번 똑같은 거 더 올라가는 게 얼마겠냐. 6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6. x가 2분의 3에서부터 3이. 어, 이거 모르겠는데요. 기울기는 구할 수 있지. 요게 3,0이잖아. 요 2분의 3,3이잖아. 그럼 요렇게 빼고, 요렇게 빼서, 분호 해주면 그게 마이너스 1. 기울기 구했지. 그러고 요즘 지나는 거 찾으면 돼. y-y1은 기울기 x-x. 이렇게 해서 찾은 게 요거. 근데 그렇게 안 찾아도 봐. 요렇게 샘,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 바로 6인 거 알잖아. 또 기울기 마이너스 2. 그렇게 해서 3대 4는 그냥 간단히 그렇게 찾으면 돼. 이 시끄럽던 안 써봐, 그게.
비울기하고 y 절편만 알 수 있는 식은 바로 그렇게 풀면 돼. 그 다음 gx 요거 2x네. x가 0에서부터 1. 그 다음 요거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2분의 1이지. 그럼 y는 2분의 1x 더하기 b인데 1,2를 지나는 요직선. 1,2를 지나면 2는 2분의 1 더하기 b니까 b는 2분의 3. 그 요직선은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 x가 1에서부터 3. 요렇게 해서 이제 식을 먼저 만들어요. 식은 빨리 못 찾더라도 전천에서 사실 찾으면 된다. 직선 구하는 거니까.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y는 gfx를 찾는 거야. gfx. gfx. 그럼 f를 g에 넣어야 될까요? f를 g에 넣는데 f는 이룰 수도 있지만 이룰 수도 있는 거야. 그걸 뭘로 구분해? 요걸로 구분하자는 거야. 첫 번째는 제일 크게 이렇게 먼저 이 두 가지로 먼저 가를 줄 알아. x가 0에서부터 2분의 3이 있습니다. 요 때와 x가 2분의 3일 때 3까지. 요런 경우와 요런 경우 하면 요 때는 fx를 요거라 치면 돼. 요 때는 요거라 치면 돼. 그럼 이때는 y는 gfx인데 fx가 2x 이렇게 되고 요 때는 y는 gfx인데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요 직선식이 요렇게 되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안 헷갈려야 돼. 지금까지는. 이건 헷갈리는 부분 없어. 지금까지는. 이제부터 잘해준다. 잘 봐라. 2x를 g에 넣을 거예요. 2x를. 맞지? 2x라는 요수를 g에 넣을 거예요. 근데 g가 x 값이 관계없이 하나로 정해지면 2x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근데 gx라는 놈은, gx라는 놈은 요 x가 요런 수인지 요런 수인지를 알아야지만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럼 2x가 이제 어떤 수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2x가. x가 이렇다면. 그럼 여기서 2x는 뭔데? 2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x가 0에서부터 2분의 3이면 2x는 0부터 3까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0부터 3까지. 맞지? 요 수는 0부터 3까지 다 돼. 그 수를 g에 넣을 거예요. 근데 g는 어떻게 돼? 0부터 3까지를 일률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0부터 1인 수인지 1부터 3인 수인지를 구분해서 넣는 거예요. 이게 조금 될 것 같다, 이게? 이거를 집중해 잘 듣고 해서 요까지는 알겠는데 또 한 단계 더 지나가서 여기 와서 꼬막 막 헤매지 말고 자 다시 요까지 다시 가 gfx인데 fx 요거를 먼저 결정해 줘야지 이건지 이건지 그 fx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렇다 해서 요럴 때는 요렇게 되고 요럴 때는 요렇게 돼 이까지는 그냥 대입한 거야 대입 그 다음에 내가 2x를 g에 넣어야 돼 내가 지금 x는 뭐가 x인데 요런 x 중에 보는 거야. 요런 x. 그럼 2x는 야 2를 곱해봐. 2x는 0에서 3이 되겠지. 이 수는 0부터 3까지 값을 가질 수 있지. 근데 g는 어때? 0부터 3까지 수를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0부터 1까지 수인지 1부터 3까지 수인지 이걸 구분해서 넣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또 갈라져. 2x라는 게 0에서부터 1인 경우와 두 번째, ex라는 것이 1에서부터 3인 요 경우로 구분해 줘요. 그럼 요거는 x가 얼마나 되죠? 0에서 2분의 1이란 말이지. 요거는 x가 2분의 1에서 2분의 3이다. 그런 거죠. 자, ex라는 수가 요런 범위일 때는, 자, gx가 어떻게 되죠? 요런 범위의 수를 집어넣을 때는 그거 두 배 주는 거죠. 그래서 요 때는 y는 두 배를 해준 거죠. 내가 집어넣는 수. 그래서 이때는 4x 요런 함수. 자, x가 요럴 때 2x가 요럴 때 자, 1부터 3 요 수가 1부터 3까지 있어요. 1부터 3인데 어떻게 2분의 1배에서 2분의 3을 더 알아봤어. 이때는 y는 2분의 1 x에다가 2분의 3을 더 해주면 돼. 들어가기를 누가 들어갔어? 2x가 들어간 거야. 2x가 그 들어간 2x를 요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때는 x 더하기 2분의 3.
자, 일단 요식 만드는 거는 이해했다 치고, F는 어떻게 돼요? 이 F라는 함수는 X가 들어가면 어떨 때는 두 배가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 구분하는데, 요수가 어느 범위의 수에 해당하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GF를 찾는데, 먼저 F를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F도 뭐고, 이런 범위인지, 이런 범위에 따라 식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범위일 때, 이런 범위일 때, 요렇게, 요렇게. 요까지는 그냥 써보자, 요렇게. 이제부터는 내가 2x를 g에 넣을 거야. 2x라는 식으로. 근데 내가 지금 다루는 x는 요렇지 않아. 0부터 2분의 3이잖아. 그럼 2x는 어떻게 돼? 0부터 3이 되는 거야. 2를 곱해봐. 이 수는 0부터 3이야. 다 가질 수 있어. 그럼 0부터 3이면 gx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로 다르니까 어딜 집어넣을지 몽정하잖아. 그래서 요, 내가 2x를 집어넣을 건데, 2x가 요런 경우랑, 요런 경우랑 구분해야 된다. 2x가 요렇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x가 0에서 2분의 1일 때, 요 범위, 요 같은 말이지. 요런 범위일 때는, 내가 집어넣고자 하는 2x가 요 범위 수이기 때문에, 요 범위의 수일 때는 두 배만 해준 거야. 그래서 2x 두 배 한 거야. 들어가기 6가 들어갔는데, 2x가 들어가. 근데 요 수가 요 범위 수일 때, 즉, 2분의 1에서 2분의 3일 때. 고를 때는, 요런 수잖아, 요런 수. 요, 들어가는 요 수가, 요런 범위의 수일 때는, 요렇게 정리한다. 내가 들어가기 누가 들어가? 2x가 들어간다. 근데 들어가는 2x가 요 범위이기 때문에, 2분의 1, 2x 더하기 2분의 3. 해서, 요렇게. 이제 한 번씩 들어가야겠네. 100% 안 되면 절대 못 풀어. 100%가 돼야 돼, 100%. 자, 이제, 요럴 때는, gx는 요렇게 되는 거지. 그,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또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그거를 요 그래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바로 보면 돼. 2분의 3에서 3일 때. 그 때는, 이게 fx잖아, 이게. 0부터 3까지 값을 다 갔지. 0부터 3까지 값을 다 갔지. 요소는 0부터 3까지 값을 다 갔는 거야.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여기서. 먼저 두 배를 해야 되나? 마이너스 1을 곱해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 다시 6을 더해봐. 3이 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0, 아, 0부터 3이다. 이렇게 구해. 여기 그냥 0부터 3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해서 찾는데. 그래서 이렇게 찾든 어디든 간에, 요 수도 역시 0부터 3이 돼. 까지 이해됐죠? 0부터 3이야, 이 수도. 내가 이 수를 G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 수를 G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 수가 0에서부터 3까지 가서 다 갔는 거야. 한꺼번에 못 넣지 않아. 그래서 또 달라져야 돼. 첫 번째.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수가 0에서부터 1인 경우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1에서부터 3인 경우 이렇게 구분한 거야. 이런 수야. 요 수가 요 범위에 해당해. 요 범위에 해당할 때 두 배만 해주면 돼. 그럼 이때는 y는 두 배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다. 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다. 요 수가 1부터 3이야. 요런 수일 때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배 더하기 2분의 3. 내가 지금 집어넣기를 뭘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대응할 거잖아. 그거를 2분의 1배에서 더하기 2분의 3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6, 2분의 9가 돼.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 요 1번부터 보면 x가 0에서 2분의 0부터 2분의 3 중에서도 0부터 2분의 1일 때는 y는 4x 이렇게. 자, 요 2x가 이렇게. 즉 x가 2를 나눠주면 2분의 1에서 2분의 3이 돼. 고를 때는 y는 요게 합성. 또 요 범위일 때. 요 범위일 때 요 x는 풀어줘야 돼. 먼저 마이너스 2x는 6을 요거 먼저 풀면 2x는 3보다 작지. 그럼 x는 2분의 3보다 작네. 요거 풀면 2x가 5보다 크네. 그럼 x는 2분의 5보다 크네. 어? 몰라. 2x는 아 3보다 작네. 2x가 6보다 작네. x는 3보다 작네. 오른쪽을 풀면
2x는 5보다 크니까 x는 2분 5보다 크네. 요 범위일 때는 이제 요렇게 돼. 요것도 풀죠. 요거 풀면, 요, x 요로 넘어가면 5니까 x가 2분 5보다 작네. 근데 오른쪽으로 요, 요렇게 넘어가면 x가 3이니까 2분 3보다 크네. 요 범위일 때는 요렇게 돼. 전체적으로 봐. 0에서 2분의 1 때는 요거. 요건 x가 2분의 1에서 2분의 3이지. 0에서 2분의 1 때는 요거. 다시 2분의 1에서 2분의 3일 때는 요거. 다시 2분의 3에서 2분의 5일 때는 요거. 다시 2분의 5에서 3일 때는 요거. 뭐가 됐지? 그려놓고 이제 그래프 보는 거야, 그래프. 자, 그래프는 쌤이 어떻게 하라 했냐면, 그래프는 어떻게 하라 했노? 다 선분이니까 연결하라 했지. 선분으로 끌어서 연결하는 거야. 자,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찾는가 봐. 자, 먼저 0부터 전체적으로 3까지 하니까 0부터 그럼 여기 1, 2, 대충 3 이렇게 잡아놓자. 1, 2, 3 이렇게. 0에서 2분의 1일 때. 그럼 0 넣고 2분의 1 넣는 거야. 자, 0 넣으면 0. 요 전체는. 요게 지금 1, 2, 3이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가 됩니다. 그럼 2분의 1일 때 2니까 요즘 됩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0.5에서 1.5까지. 자, 그때는 2분의 1을 여기 넣는 거예요. 그럼 더하면 2가 되는 거지. 그럼 요 때는 2니까 바로 요즘에서 연결돼. 그 다음에 2분의 3을 넣어. 2분의 4, 2분의 6이랑 3이 되지. 2분의 3일 때, 이때는 3. 요즘에 되는데? 요렇게. 저쪽도 요렇게, 요렇게 연결해가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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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는 거예요. 선분이니까 그대로 연결해가면 되죠. 숫자만 대입하면 돼요.